TV요. 파란색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더니 20분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. 그러나 두 번째 컨테이너는 첫 번째와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전혀 다른 짝퉁이었습니다. 색상과 일련번호까지 똑같은 컨테이너를 두 개 제작해 바꿔치기한 것입니다. 밀수업자 박모 씨와 운전기사 김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인도네시아산 담배 57만 여갑, 12억 원어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.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한 갑당 1,6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총 9억 3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려 했습니다. 짝퉁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. 똑같은 페인트로 도색하고 스티커로 컨테이너 번호를 만들어 붙였습니다. 바꿔치기 하는 수법은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한 것입니다. 박모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입한 담배를 케냐로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했습니다. 그리고 짝퉁 컨테이너에는 소주와 생필품을 넣어 실제 케냐로 밀수출까지 하려 했습니다. 세관은 박 씨를 구속하고 김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